근데 그 신의 이름이 이누가미예요. 이누가미가 실제 일본에 존재하는 악신이거든요. 이누가미를 이용한 방법이 이제 예전에 일본에서 실제 유행이 돼가지고 저주가 많이 먹혔대요.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그 방법 보셨나요? 드라마? 봤어요. 네. 아우, 저도 무지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부터 봤는데, 저는 본방사수를 못하잖아요. 항상 이제 기도 시간이고, 뭐 손님을 보고 이런 게 겹쳐서, 얘기를 듣고 한 편을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1편부터 다시 보기로 봤어요. 이제 이 방법에서 나오는 흑마술이나 어떤 약간 비방, 네. 그런 이런 저주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방법이라는 두 글자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비방이에요. 이제 방법의 내용을 이제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방법사가 따로 있고 무당이 따로 있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방법사가 서양으로 치면 이제 주술사, 마녀, 마법사와 같은 이제 그쵸. 그런 맥락과 같은 맥락인데요. 방법에서 나오는 이제 그 어린 친구 있잖아요. 네. 방법을 하는 방법사. 소진이, 백소진이 몸 안에 있는 게또 다른 악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성동일이랑 같은 그쵸. 신이라며. 근데 그 신의 이름이 이누가미예요. 이누가미가 실제 일본에 존재하는 악신이거든요. 이누가미를 이용한 방법이 이제 예전에 일본에서 실제 유행이 돼가지고 저주가 많이 먹혔대요. 정말 사랑받은 강아지를 이제 땅바닥에 목만 파 묻은 상태로 쫄쫄 굶겨서 굶어서 죽기 이전에 칼로 머리를 베서 이제 극도의 원한을 품은 상태에서 호리병에 가둬가지고 악신을 주입한다. 이게 근데 연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실제예요. 예.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라마 방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도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이제 그쵸. 흑마술을 하거나 죽일 수 있냐? 가능은 합니다. 허수아비령이 있어요. 삼베로 만들어져서 나온 게 있고 집신 모양으로 허수아비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쵸. 허수아비 집으로 만든 거기에다가 집시대에 몸을 살짝 비틀어서 그 안에다가 이 사람의 이름과 이 사람의 물건 이런 것들을 넣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오색천으로 사방을 봉인하고 결계를 쳐서 이제 바늘이나 칼 같은 것으로 이 사람의 허수아비를 찌르거나 저주하는 행위들을 실제 무속에서 볼수 있어요. 예,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은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방법,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방법, 비방, 실제로 무속에서도 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절대 쓸 수가 없다예요. 1억 만금을 줘도 쓸 수가 없다가 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 약간 그런 뭐 시전자에게도 약간 좀 페널티나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당연하죠. 무당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 구제중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법도에 어긋난 행위, 그리고 이 사람을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이 사람에게 무당이 가지고 있는 특정의 힘을 남발하거나 잘못 쓰면 무당의 수명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죽는다고. 내 수명을 깎는 대신 신의 힘을 쓴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무당이 그런 저주와 비방에 능하다고 하더라도 무당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걸로 인해서 막안 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무당이 저 정도로 대단하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드라마에서 무속의 한 획을 그은 방법 드라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을 쏙쏙 집어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모아 모아서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